실수 ABC와 두 함수 FX, GX가 있고 GX 그래프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합성함수 G.F, GF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역함수를 갖는다. 자, 역함수를 갖는다는 말은 1대1 대응을 말하죠.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또 1대1 함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지역하고 공역이 같아야 되죠. 자, 일단 뭐 GX로 와서 이 그래프, 여기 무슨 그래프인지 좀 명시를 하고 갑시다. 자, 이거는 기울기가 1갈때 1대로니까 마이너스 1이죠, 기울기가. 그럼 Y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2, 0을 지나니까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요거는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이죠. Y는 X가 됩니다. 자, 이 그래프는 1, 마이너스 1 가고 플러스 1 가죠. Y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2,0 지나니까 X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이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됩니다. GX를 이제 구분해서 한번 적어보면은 GX는 마이너스 1 여기서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고, 이 범위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Y는 X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이상 X가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X가 1 이상일 때.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G 도트 F, GFX를 한번 적어보면은, 자, FX를 일단 다 FX를 갖다가 G에다가 여기다가 다 대입하면 되잖아요. 여기도 대입하고 여기도 대입하고 대입하면 되고, 여기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이거는 F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래 되고, FX가 되고 마이너스 1 이상 FX가 1보다 작다 이래 됩니다. 마이너스 FX 플러스 2 되고 FX가 1 이상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 특징이 하나 보이죠. 자, 요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은 X축 대칭이 이동하죠. FX를 대칭 이동한 다음에, 자, 이거 저두개 이제 더하게 되면은 한 다음에 y축 방향으로 플러스 2 평행 이동하네. 이런 뜻이고, 이거는 y축 방향으로 x축 대칭 이동한 다음에 똑같이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 평행 이동하면 되겠네. 아, 그 뜻이네. 자, 이 범위에서는 그대로 fx가 딱 똑같고 그래프도 같고, 자, 이런 걸 참고해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죠. 자, 이제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는데, 일단 뭐 보면은 fx의 정의역에 따라 또 나눠야 되고, 이 fx의 정의역은 또 움직이는 거 보니까 마이너스 1하고 1 이렇게 왔다 갔다 뭐 크다 작다 이래 되고, 그것이 또 지역 범위도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렇게 똑같이, 그죠? y 값도. 그럼 fx를 일단 그려보면서 한번 추측해 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됐죠? 자, 이건 뭐, 저도 벗어나면 자, 이게 되겠지.
자, 이렇게 되는데 제일 먼저 fx 같은 경우에 1 이상인 경우에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만약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 해볼게요. 이렇게 이게 fx입니다. 자, 이 경우는 1 이상인 거를 그렸을 때 누구냐면은 x 플러스 c, x 플러스 c 요거 1 이상인 경우. 자, 요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 1 이상 맞죠? 그리고 1 이상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보면은 fx 값이 1 이상인 것. fx 값이 1 이상인 것은 어디입니까? 이 부분이죠. 딱이 부분 됩니다. 그죠? 이 부분. 이 부분이 딱 됩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1 이상인 부분은 뭐라고요? x축 대칭 이동한 다음에 쭉 와서 x축 대칭 이동하면은 이렇게 될 거잖아. 이렇게 대칭 이동한 다음에 다시 플러스 2 평행 이동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오겠죠. 그죠? 이렇게 갔을 거니까 플러스 2.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인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잖아. 그럼 이 부분은 그대로 fx 유지되잖아. fx, 1이 되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모순이 발생하죠. 1대1 함수. 여기 끊으면 두 군데씩 만나니까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됩니다. 이 모양은 안 되고. 그럼 이게 되려면은 그래프가, 이거 이제 지울게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그래프가 여기 그려야 되겠지. 요렇게. 요렇게. 이게 이제 fx는 x 플러스라.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요렇게. 자, x축 대칭 이동한 다음에 2를 x축 대칭 이동한 다음에 끌어올리면은 여기 딱볼 거고, 이런 식으로 될 거라. 됐습니까? 자, 이게 바로 합성함수 gfx가 되겠죠. 자, 그 다음, fx 이쪽으로 와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 자, x 플러스 a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다 봅시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에 그 fx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 이 부분 되죠. 이 부분을 x축 대칭 이동한 다음에 대칭 이동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내려와야죠.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는 것은 그대로 되죠. 유지, 이리 되지. 자, 이리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모순이 발생하죠. 그죠? 1대1 함수에 위배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도 안 되겠죠. 그럼 이걸 지우고, 이게 아니고. 그럼 x 플러스 a 같은 경우에 형태가 이것도 이렇게 돼야 되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야지만이 되겠죠. 그러면은 x축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될 거고, 다시 마이너스 2 내려오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서 gfx가 되잖아. 되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필요 없는 거 지우겠습니다. 자, 요런 것만 좀 명시하고. 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필요 없죠.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남은 게 뭐냐면은 이 fx 가이 그래프 bx. 자, 이거 이것이 이제 요렇게 조금만 더 나오죠. bx가 일단 먼저 이렇게 생겼다 해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bx입니다. x. 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이 부분 fx가 1 이상인 부분. 자,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x축 대칭 이동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딱 오겠죠. 그죠? 여기 오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거는
그대로 유지되고 이 부분이 되고 그죠? 이리 되죠? 그 다음에 색깔 좀 다르게 할까? 이제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 다음 그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은 또 대칭이동 요렇게 한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 요렇게 대칭이동 한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내려오면 또 요렇게 될 거라. 자, 모순이 생기죠? 이렇게 되는데 안 되잖아. 또 요렇게 되고 그죠? 요렇게 되고 1대1 함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모양이 아니란 소리네. 자, 요거 아니고. 자, 이게 아니면은 이게 되려면은 안으로 들어와 있어야 되네. 이런 식으로 돼야 돼. 자, 이런 식으로 되면 자, 관계없죠. 이리 되면은 이제 bx 그대로 유지되었고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또 모순이 여기서 또 발생하잖아. 이거 두개 꺼면 안 되잖아. 이렇게 그죠? 이 그래프 되면은. 자,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이 부분, gfx 저 부분, 요 오른쪽부터 한번 합시다. 이 같은 경우에는 있을 때이 멀리 있는 거야, 원래. 참 애초에 fx, x 플러스 이게 요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 요렇게 돼 있으면은 이쯤 왔어, 그죠? 이렇게 대칭이동 이리 왔다가 올려봐야 이쯤 온다 생각하는 거야. 여기 오는 거야, 여기.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GFX. 저 멀리 있으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저 밑에 이렇게 X 플러스 A가 있다면은 이렇게 대칭이동 이리 올 거고, 이게 마이너스 2 내려와봐야 이쯤 있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동해갖고 이렇게 있다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GFX를 요거 말고 이쪽으로 해주자 이거지. 하게 되면은 이리 되고 자 이건 이리 되고 그다음에 자 요거는 이쪽에 요거는 그대로 놔둡시다. 요거는 X 플러스 A가 왔다 갔다 한 거고 이용한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있고 자 요런 식으로 되는 거야. 자, 그런 다음 이제 bx 봅시다. bx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쭉 끊게 되면은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1대1 함수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맞춰주려면 bx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 맞춰서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 되니까 일단은 뭐 요리 되고 요리 되고 이런 식으로 돼야 안 되겠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돼야지만이 이제 완성이 됐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또 보니까 bx 또 모순이 발생하죠. 부족하죠. 왜? 이거 이렇게 껐을 때 이거 이 부분에 y 값이 없잖아. 그리고 이건 또두 개라 1대1 함수에 또 위배되잖아. 이러면 또안 되겠죠. 그러므로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자, 이것도 이제 지우고 결국은 마지막 남은 거는 또 bx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색칠하고 이런 구멍 뚫기도 여기가 이제 색칠돼서 이런 식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bx가.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결국은 뭐 b 같은 게 음수가 된다는 소리죠. 그죠? 음수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기울기가. 이렇게 하면은 다 맞아떨어지고 이 합성 함수 자체가 지금 이게 이것도 전체적으로 이제 맞아떨어지고 이때 fx 이용한 거는 요거였고 그죠? 이때 x 플러스 이쪽 이용한 거잖아. 이런 식으로 다 되게 돼 있죠. 이제 완성됐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여기 보면은 이 그래프 여기 gfx 이제 여기는 대입을 한게어이 그래프는 여기죠. 요 부분에 x 플러스 a를 대입한 거잖아. 그럼 이렇게 되지. 마이너스 x 플러스 a 마이너스 g가 되는 거고 여기는 여기 마이너스 fx 플러스 x 플러스 c를 대입한 거잖아. 마이너스 x 플러스 c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중간에 이거는 그대로 이제 BX 그대로 사용하는 거지. BX. 그리고 됐으니까 그대로 합성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나야 되는 점을 따지면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1, 이거 마이너스 1은 똑같은 y 값이 돼야 되잖아.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보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여기도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똑같아요. 이거 마이너스 b가 되죠. 그 다음에 1을 넣었을 때도 이 값하고 이 값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1을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c 플러스 2는 여기다 1 넣으면은 b가 됩니다. 이제 이거 전개만 하면 되겠죠. 1하고 1 되고 그럼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b. 그럼 이게 마이너스 1, 1 되네. 마이너스 c 플러스 1은 b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a 플러스 b 플러스 2c가 되는데, 자, 여기서 그냥 b로 통일합시다. 그럼 b가 되려면 a는 b 마이너스 되네. 그럼 a 대신에 b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플러스 b는 그 다음에 b는 그대로 두고 플러스 2. 이제 c는 1 마이너스 b가 되죠. 1 마이너스 b를 대입합니다. 자, 는 하게 되면은 b 마이너스 1 플러스 b 플러스 2 마이너스 2b가 되고 b가 이렇게 사라지고 마이너스 1 더하기 2는 1이 됩니다. 그러므로 답은 2번이 됩니다.